네, 오늘 아우디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였는데 저 R8이라든지 뭐 Q5 여기 있는 다른 차들은 제가 이미 채널에서 보여드렸었던 건데 얘 Q5 스포트백은 안 보여드렸던 거라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SUV Q5랑 비교를 할 적에 이런 가니시 같은 것도 앞에도 여기도 같죠? 이런 테두리 들어간 것도 얘도 그리고 S라인 패키지가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갔네. 그래서 휠도 지금 이 휠이 원래 순정인가? 아우디 스포츠 휠이 들어갔고 사이즈는 지금 25-45R20 20인치 앞뒤 공통이고요. 이거는 이제 스포츠백이니까 여느 다른 스포츠백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뒤가 루프라인이 쿠페처럼 그러니까 Q5 같은 경우는 얘가 더 크죠, 그린하우스가. 근데 얘는 이렇게 뾰족합니다. 그리고 뒤에 루프라인도 이렇게 사선으로 깎여서 쿠페 같고 디자인은 훨씬 멋지네. 그리고 뒤에서 뭐 저런 다이내믹 턴 시그널을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후방 안개등은 보시라고 켜둔 거예요. 그리고 트렁크는 아무래도 스포트백 디자인이니까 옆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깎였습니다. 그리고 공간은 지저분하지만 죄송합니다. 이 면적은 일반 Q5와 같은데 어쨌거나 트렁크가 깎였기 때문에 여기는 오디오 우퍼가 들어있고요. 아, 출발한다 그러네요. 그리고 자, 앉아서 보자면 루프라인이 2열 공간은 그래도 좀 바트네요. 아이고, 노래가 나와. 예, 좀 바튼 게 있죠? 그렇습니다. 앞에 인테리어는 이대로 그냥 놓고 보면 Q5랑 똑같죠? 근데 야, Q5를 저는 개인적으로 멋진 디자인 차다라고 생각 안 해봤는데 이 스포츠백은 많이 멋지네요. 실용성을 좀 버린 대신 이런 심미적인 예쁜 그런 디자인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방향지시 등도 모두 주르륵 주르륵 켜지는 다이내믹 턴 시그널입니다. Q5 스포트백 45 TPSI 쿼트로 프리미엄 짧은 주행 해볼게요. 일단 얘는 PI 모델,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아우디 A6부터 적용된 듀얼 스크린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 스크린이 더 커졌어요, 이전보다. 그리고 계기판도 이제 풀 디지털 방식 계기판이 들어갔고 이것도 이제 뷰 버튼 눌러서 지도로 완전 풀로 띄울 수도 있고 근데 왠지 모르게 그래픽도 최신 아우디보다는 약간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Q5 탈 적에는 못 느꼈었던 부분인데 오늘은 좀 달라 보이네요. 좀 전에 제가 R8을 타다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행 아우디 차 중에서는 A5도 그렇고 Q5도 그렇고 이렇게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는 완전한 듀얼 스크린 구조는 아니라는 거. 지금 약간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얘가 이제 루프라인이 뒤로 사선으로 깎인 것뿐만이 아니라 뒤로 좀 납작하기 때문에 저 후방 시야가 2열 가운데 헤드레스트를 뽑아서 그런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약간 제약은 일반 SUV보단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서스펜션 느낌은 얘는 지금 전자식 서스펜션은 아니거든요. 바로 지금 도로로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오자마자 투동투동 하는 그런 건 있고 그리고 ISG가 얘가 어디 있었더라? 이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지. 얘도 그 45 TFSI 엔진 같습니다. 2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에다가 변속기는 지금 에스트로닉인가 얘가? 기억이 안 나네. 볼게요, 변속기. 이 차가 오늘 제가 타는 줄 모르고 있었던 터라 공부를 안 해왔습니다. 죄송해요. 바로 타자마자 느껴지는 거는 이 도로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좀 있는 거고요. 있고요. 하지만 시야는 뭐 이런 중형 SUV답게 좋습니다. 뭐 옆도 좋고 저 플래그 타입 사이드 미러 때문에 이 A필러랑 사이 중간 틈도 여유가 있죠. 스포트백이니까 아무래도 Q5 SUV보다는 좀 더 스포티하게 가다듬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커스텀에 들어가더라도 주행과 스티어링, 그래서 주행은 트랜스미션이랑 엔진 그거 조합을 묶어놓은 거고 스티어링은 이 무게감을 조절을 할 뿐입니다. 이 버튼은 정앞식이에요. 아, 여기서 오해죠. 지금 이런 다리 이음매를 넘어가고 있는데 느낌이 뭐랄까 얘도 MLB 에보 플랫폼이긴 한데 뭔가 그래도 아주 쫙 붙어서 SUV임에도 이런 SUV 느낌 SUV 같지 않은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냥 예상하는 SUV에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고
예, 변속기는 에스트로넥이 맞네요. DCT가 들어갔고요. 살짝 그 옛날 변속기처럼 뒤를 잡아 끌면서 끌었다가 업 하는 그런 느낌 있죠. 2리터 TFSI 엔진이 저는 그 뿜어내는 소리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끔 뽕뽕 소리도 내주고. 아, 이런 지금 임시 포장도로 달릴 때만 하더라도 느낌이 보세요. 네, 이쪽이 지금 Q5 탔을 때랑 대동소이하면 거의 똑같네요. 뭐 서스펜션이 약간 좀 단단하거나 아니면은 엔진의 반응이 좀 더 극적으로 올라간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얘는 쿠페형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 일반 Q5 SUV보다는 풍절음이 바람이 좀 덜 더 잘 빠져나갈 거라 예상이 되는데 딱히 그런 건 아직 못 느끼겠고, 이건 근데 번갈아 가면서 타보지 않으면은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뭐 바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외관 Q5 스포트백의 생김새가 참 예쁘네요. 이 스포트백 디자인은 제가 지금 뭘 타봤나, 세단 A5 스포트백이나 A7 스포트백은 빼고 SUV에서는 e-tron 스포트백을 타봤고 Q3 스포트백을 타봤구나. 그러네, Q3 스포트백, e-tron 스포트백, 그리고 이제 세 번째 Q5 스포트백을 타보는데 차가 좀 덩치가 있다 보니까 얘급에서 이렇게 뒤를 좀 어슬썰기를 해놓으니까 예쁘네요. 하지만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뭐 일반 Q5 SUV랑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이 차를 선택하실 분이라면은 트렁크에 적재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은 분, 저 정도면은 골프백 글쎄 두 개 실으려나 모르겠습니다. 평소 달릴 적에는 이런 밑에서 올라오는 소리나 바람 소리 때문에 Q5랑 큰 차이가 없는데 속도를 올려가면은 얘는 그러니까 뭐 한 100 중반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소리가 그냥 비례해가지고 확 커지진 않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Q5 SUV랑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또 시야적인 부분에서는 Q5랑 손에 그 차이가 없어가지고, 아 물론 저 후면 시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손해를 봅니다만, 2열 헤드룸은 확실히 Q5보다 바트네요. 예,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리고 요 지금 센터 디스플레이는 이전에 Q5 SUV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기판이랑 눈높이가 같아가지고 시선 이동이 없는 것도 참 좋아요. 얘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지금 헤드업도 있고 계기판에도 디스플레이가 있고 여기도 디스플레이가 있어가지고 무려 3개나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공조장치는 뭐 이런 숨어있는 메뉴도 있고, 근데 전부 다 이제 손에 닿기 쉬운 거리에 있어가지고 이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2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은 이전에 Q5 탔을 때랑 마찬가지로 필요 충분한 성능을 갖고 있고요. 연비는 제가 지금 솔직히 체크를 못했는데 한번 보죠. 지금 연비는 8.2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제가 시승간에 측정한 거라서 보는 거라서 그렇게 참고할 숫자는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 아우디 Q5 스포트백 4호 TFSI 쿼트로 프리미엄 시승을 했는데 저도 갑자기 그냥 오, 이 차가 있었네 그러고서는 지금 카메라 꺼내가지고서 서둘러 찍다 보니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날이 추워져서 또 시승차 따로 잡아가지고 타기가 좀 그랬어서 한 거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YE BYE